새누리당에 비해 존재감이 약했던 경남도 내 야권의 도지사 후보도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. 옛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에서 3명의 후보가 도지사 도전을 선언하고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. 박철훈 기자입니다. 고 노무현 대통령을 모셨던 김경수 봉화사업본부장. 예정했던 경남도지사 선거도전의 첫걸음을 진주에서 시작했습니다. 김 본부장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공식 출마 선언을 통해 도민과 함께하는 착한 도정으로 강한 경남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. 소통하고 혁신하고 경남도민의 살림살이를 꼼꼼하게 챙기는 착한 도정으로 경남의 미래를 열고 강한 경남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. 이에 앞서 지난 10일에는 옛 민주당 정영훈 변호사도 도지사 출마를 선언해 경선 구도가 만들어졌습니다. 오는 26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창당되고 안철수 측 도지사 후보가 있다면 이 후보까지 포함하는 신당 도지사 후보 경선이 이뤄집니다. 경선룰은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에서 결정하는 방식을 따르게 됩니다. 한편 통합진보당에서는 지난 5일 강병기 도당위원장이 야권에서는 가장 빨리 도지사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. 강 후보는 민주노총과 정의당, 노동당 등 진보 진영과 후보 단일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.